안녕하세요. 카페 인생은 아름다워를 운영하고 있는 김 발렌티노입니다. 저는 2012년에 인생은 아름다워라 카페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받은 것인데요. 아마도 하느님께서 제게 들려주고자 했던 말씀이었나 봅니다. 한때 저는 술에 취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게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뭐 젊은 날에는 이렇게 술을 마셔도 뭐 과음을 한 적은 있지만 또 뭐 일자리에서 뭐 동료들과 함께 하거나 뭐 어쩌다 한 번씩은 폭음이 있어도 그냥 일반적인 그런 술을 마시는 거였는데 2002년도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뇌출혈로. 그래서 뇌출혈로 급히 제가 이제 어머니 병원에 모셔놓고 근데 자연스럽게 병원에 모시고 이제 나오는데 제가 제 발걸음이 그냥 근처에 있는 그 편의점 들어가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소주를 딱 잡더니 나오자마자 계속 제가 그게 이제 저의 이제 중독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발단이 되었어요. 그 황당무계함, 그 삶과 죽음에 함께 웃다가 함께 웃지 못하고 함께 울기도 했다가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 몸과 몸을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됐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던 분들이 이게 황당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성당이니 교회니 불교니 이런 데 가면 소주병 들고 나가서 막 엄청나게 막 저주도 퍼붓고 심지어 밤에 몰래 성당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퍼붓고 인간을 할 수 없는 욕설을 다 퍼붓고 근데 그러다가 막 이제 계속 이제 중독된 시절에 48살 때 가을에 안양천변 쪽에 좀 내려오면 이제 목오동 성당이 있어요. 그때 목오동 성당인지도 몰랐어요. 지나가다가 제 삶이 이제 내년이면 끝나는구나. 그때는 이제 49살 되면은 제 생명은 이제 끝나는 거라는 걸 이제 제가 이미 예감되는 게 많았어요. 그 징조들이. 근데 그해 가을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세례 받으면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집사람이 다 했던 성당은 양천성당이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알아보니까 양천성당에는 교리가 없어요. 근데 묘하게 모고등성당에 10월달부터 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면서 그 세례 받으면 살겠다는 느꼈던 성당인데 거기에 10월달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49살 되던 그게 아마 2007년도인가 49살이 그때 4월 28일 날 제가 이제 세례를 받지요. 그 세례 받고서도 또 술을 먹더라고요. 처음에 뭐 한두 달은 또 견디다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사실 도처의 술이잖아요. 편의점 가도 술이고
지나가도 뭐 술집에서 이렇게 뭐 술 마시는 풍경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떠올리면서 이제 아 조금이라도 더 장치를 잠깐만 해놓은 거 저희 나름 장치. 이제 아 이름도 한번 바꿔볼까. 이제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은 제가 잘 간직하고. 그래서 2012년도에 11월 달에 개명 신청을 했더니 이상하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날라왔어요. 2012년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것도 낮 12시 김 발렌티노 개명 허가 결정 이거 문자가 딱 왔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런 선물이 성탄 선물을 이렇게 주시나 해서 또 그거 받자마자 또 성당 가가지고 또 엄청나게 가서 울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데 술을 안 먹게 한 장치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뭐 시운동을 하면서 매일 한 송이 장미와 이제 한지에다가 붓글씨로 시를 써가지고 뭐 박목월에 뭐 나그네도 쓰고 김수영의 푸른 하늘을도 쓰고 해서 매일매일 시를 바치는 일을 해왔었죠. 제가. 근데 그것도 다 장치예요. 술을 안 마시기 위한 장치. 왜냐면 일기를 쓰려고. 일기를 쓰면 취해서는 안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만 8년이 되어가네요. 8월 16일 날 나왔는데 8월 15일 되면 광복이잖아요. 제 나름대로 또 광복이에요. 어쨌든 어쨌든 부끄럽고 어쨌든 미안하고 어쨌든 모든 것이 또 감사하죠. 네. 한 아우의 친구가 그 광장시장, 종로 광장시장의 옆에 그 유명한 시의 골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큰 술집을, 그 호프집을 하는 친구가 저를 우연히 한번 보고 저한테 맡기면 그 술집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저한테 운명적으로 그 술집을 맡아달라고 얘기가 와요. 이 친구는 저의 사연을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이거 뭐지? 이제 조금 이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약도 먹어가며 조금씩 이제 견디고 있는데 이 술집을 운영하라니 이거 어떤 아이러니가 또 이런 건가? 그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아내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미카엘라, 나 술집을 좀 운영하라는데 누가? 이거 참 웃기지? 어때? 아무런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말은 하라는 거예요. 너를 한번 또 이겨봐.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마리아님 제가 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이 이름도 이름도 한전의 추억도 고래사냥도 뭔가 좀 약간 그렇고 뭐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 정도 되는 때에 뭐가 이렇게 인생 아름다워라 쓱 뭐가 이렇게 싹 가슴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사장님 저기 이름을 쳤어요. 뭐예요? 인생은 아름다워라예요. 오케이 돼서 그때 간판을 제가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라로 해서 이제 했죠. 그때는 제 명을 이제 한 거죠. 열은 거죠. 예. 처음에 그 종잣돈도 여러 사람들이
뭐 10,000원씩 10,000원씩 묘하게 모아져서 이렇게 그때 한 10,000,000원이 처음에 조작돈이 필요했는데 누가 옆에서 형 이런 걸 한번 여러 사람들이 한번 한가 한번 해봐요. 그래 제안을 또 하더라고요. 10,000원, 10,000원 또 뭐 중학생 애들 제 사연을 들은 어떤 뭐 전혀 모르는 할머니 뭐 100세가 되어가는 할머니 뭐 아, 그런 사람이 있어?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친구는 또 뭐 50만 원 어떤 친구는 뭐 100만 원 그래서 1,000,000원을 해서 그 친구 줘야 될 친구한테 이제 딱 줘서 일단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된 거죠. 불광동에서 이제 이렇게 몇 개 이제 가게를 할 때 이제 조금 약간 뭐랄까 액자니 저의 이제 글들을 몇 개 써서 붙여놨는데 아는 누님이 보시고 전시 좀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전시요? 제가 무슨 전시를 해요? 그랬더니 방배동 성당에 조그만한 화랑이 있으니 거기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되나요? 하고 저는 사실 뭐 전시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는 뭐 노래도 못하고 저는 박치거든요. 그런데 저랑 같이 하는 밴드의 보컬 어떻게 보면 아들뻘이죠. 모든 죽어가는 것은 뭐 구치소 가서 서울 구치소 가서 공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뭐 윤동주 청원문학도서관에서 유종인 시인이 불러서 좀 자리를 빛내달라 해서 뭐 그냥 조금 빛내줬죠 와서 이렇게 걸어가야겠다 좀 이렇게 위로 좀 위로가 좀 필요한 분들 또 약간 절망인 분들 아픈 분들 가난한 이들 가난하다는 게 돈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부자인 건 아니고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들 무지 많아요. 저는 진짜 이거 하나 알았어요. 부자들은 진짜 가난하다. 부자들은 진짜 가난해요. 그거 아마 저도 한번 깨고 싶어요. 제가 진짜 부자가 돼서. 여기는 나누는 부자들 왔으면 좋겠어요. 네,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이해, 모든 존재에 대한, 또 모든 비존재까지도, 다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불어준, 그 천지 창조의 그 안에 있는 그 힘에 그 안에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그 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니체 철학가 니체의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중에서 나오는 말 중 하나인데. 그렇다. 우리는 모두 바다가 되어야 한다. 더러운 강물을 받아들이면서도 더러워지지 않는 바다. 니체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더러운 강물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더러워지는 바다가 될래. 그런 다음에 또 그걸 씻어내고 뭐 그런 거 제 안에는 지금도 엄청난 더러움이 있지만 그걸 이렇게 조금씩 어쨌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미사를 올리고 또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함께 일하는 친구들과 함께 저를 씻어내주고
저가 많이 잘못된 게 많은지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깎아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향나무는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향이 좋다네. 그걸 아는 사람들은 향나무를 집에서 키우다가 향이 그리울 때면 향나무에 날카로운 송곳이나 칼로 깊은 상처를 내서 그 향이 올라오기를 기다린다네. 나 바보는 그 순간 내가 살면서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 모두 향내 나는 향나무 같아서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 소나기 먹구름과 함께 한참 크게 울었다. 세월 지나면 가슴